대구시가 미래첨단 소재 주식회사와 2차전지 양극재 핵심 소재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제조시설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동대구 역산에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미팅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대구예술발전소 제1전시실에서 대구 자매 우호협력도시 문화예술 교류 프로젝트전이 열렸습니다. 대구시가 26일 미래첨단 소재 주식회사와 2차전지 양극재 핵심 소재를 전문 생산하는 제조시설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미래첨단 소재는 2024년까지 320억 원을 투자해 달성 2차 산업단지 부지 5032제곱미터에 수산화 리튬 제조공장을 신설하고 생산설비를 확충해 연간 약 4만 톤 규모의 대량 생산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미래 나노텍의 계열사로 편입된 미래 첨단 소재는 고객사가 원하는 입도 사이즈로 수산화 리튬을 분쇄 가공하는 우수한 제조기술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는 2차전지 소재산업에 있어 연관 기업과의 밸류체인을 형성해 대구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고 2차전지 중심 에너지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큰 시너지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동대구 역산에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의 비즈니스 미팅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DGB 대구은행 어깨동무 라운지가 지난 26일 문을 열었습니다. 동대구역 2층 165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 라운지는 미팅룸과 쉼터, 휴대폰 무료 충전과 TV 시청, 카페 셀프바 등을 갖췄고 향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상담 지원 기능도 추가합니다. 또 라운지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가게를 홍보하기 위해 라운지 내 전시 공간을 두고 스타기업 100개사와 우수 소상공인 65개사의 현판도 설치했습니다. 한편 라운지 운영과 관련해 대구시는 스타기업과 소상공인 홍보 지원을, 코레일은 라운지 공간 지원을, 대구은행은 총괄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가 9월 27일부터 10월 16일까지 대구예술발전소 제1전시실에서 대구 자매 우호협력도시 문화예술교류 프로젝트전을 엽니다. 이번 전시는 대구시 그리고 자매 우호협력도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닝보시, 일본 고베시, 베트남 호치민시, 태국 방콕시 총 5개 도시 6명의 청년 작가들이 참여합니다. 특히 각국 도시 청년 작가들이 직접 만나지는 않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사진 매체를 활용해 감정을 담아내고 그 결과물을 통해 서로의 감정을 교환하는 콘셉트로 기획됐습니다. 대구시는 사진이 국제교류에 효과적인 매체며 올해는 작가 중심으로 전환한 만큼 보다 깊이 있는 문화예술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구 게시판입니다. 대구시와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북구 검단동 310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금호 워터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 용지에 4차 분양에 나섭니다. 이번 분양 규모는 제조시설 용지 17필지 29,433제곱미터며 분양 기준 가격은 조성 원가 대비 10% 인하한 3.3제곱미터당 450만 2천원입니다. 산업용지 입주 신청은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현장 접수하며 10월 31일 최종 입주업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도시개발공사나 금호워터폴리스 홈페이지 또는 대구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됩니다.